안녕하세요. 구해줘 오피스입니다. 지금 이곳은 지하철 9호선 등촌역 앞인데요. 지금부터 가볼 곳은 등촌 지와인 비즈니스 센터입니다. 등촌 지와인 비즈니스 센터는 2023년 6월 준공된 건물로 후분양으로 계약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주소로 보면 등촌역 2번 출구부터 비즈니스 센터 건물 바로 앞까지가 공항대로 271길 라인으로 걷다 보면 양옆으로는 대부분 오래된 2층 3층의 상가 건물에 식당과 노래방도 보이고 부동산이 많이 보이죠? 퇴근 시간이 아직 멀었는데 지금이라도 퇴근해서 한잔하고 이차를 가야 할 것 같은 먹자골목 느낌이 물씬 드네요. 요즘 가성비 최고라고 하죠. 이공커피도 있고 대형 프랜차이즈 메가커피도 있는데요. 메가커피의 바로 앞에는 지방행정기관인 SBA 글로벌 마케팅 센터도 보이네요. 글로벌 마케팅 센터를 지나고 나서부터는 왼쪽에는 빌라, 오른쪽엔 아파트 라인인데요. 바로 그 앞에 등촌 지와인 비즈니스 센터가 있습니다. 등촌 지와인 비즈니스 센터는 도로 명주소 강서구 양천로 620에 위치해 있으며 지하 2층 지상 18층의 규모로 전용률 52%, 주차대수는 321대며 엘리베이터는 비상용 포함 총 4대입니다. 지금 이렇게 둘러보고 구경하면서 왔는데도 약 4-5분 정도 소요된 것 같은데요. 9호선 등촌역 2번 출구부터 약 300m 정도의 거리, 평균적인 성인 걸음으로는 약 3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요. 출입구는 총 3개로 큰 도로 앞쪽으로 한 곳, 공항대로 61길 방면으로 한 곳, 마지막으로 아파트, 주차장 방면으로 한 곳, 이렇게 총 3곳입니다. 지금부터 살짝 구경 갈 곳은 저층과 고층 두 곳. 우선 저층부터 가볼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도 되지만 운동 삼아서 계단을 이용해서 갈 수 있는 호실인데요. 저는 힘드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호실 그리고 바로 옆 호실은 각각 3개의 호실을 터놓은 구조로 전용 면적은 약 41평, 옆 호실은 약 40평으로 두 호실을 모두 사용할 경우 약 81평 정도가 되겠네요. 해당 호실부터 이쪽 라인을 전부 사용하실 분도 계시겠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라인 전체의 면적은 약 147평입니다. 탁 트인 대로변이 보이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어서 답답함을 주지 않는 호실이기도 하며 낮은 층을 선호하시는 분이라면 이곳을 추천해드립니다. 그럼 고층으로 이동해볼까요? 주변이 확 트여 저 멀리 한강이 보이는 코너 호실인데요. 해당 호실부터 이쪽 라인을 모두 확장해서 사용할 경우 최대 약 115평이 되는데요. 고층에서 보는 하늘은 더 멋있어 보이네요. 같은 층의 다른 곳도 잠깐 보면 역시나 해당 층 라인을 모두 사용한다면 파노라마 형태의 하늘을 볼 수 있는 뷰가 될 수도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9호선 등촌역에서 도보 약 3분 거리에 있는 등촌 지와인 비즈니스 센터를 둘러봤는데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이 계시다면 1877-8863 지금 바로 구해줘 오피스로 연락주세요.